진짜 멋있다. 뭔가 다 이렇게 전개 기믹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정도 포즈는 스탠드 없어도 가능한 정도의 포즈예요. 훨씬 더 생동감 넘치는 라이트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죠. 뭐 겁먹진 않았어요. 뭐 또 변신 전문가인데 뭐. 이게 아닌데.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오늘도 용자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8대 용자 가오가이거에 나왔던 킹제이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넬 콜라보 아마쿠니 키신에서 나오는 킹제이더고요. 이 친구 꽤나 인기가 많았었고 재작년 9월쯤에 이제 발표를 해서 2023년 12월, 2024년 1월 이렇게 발매를 해줬고 이제서야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박스 자체가 굉장히 좀 두껍죠. 좀 무거운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가격은 약 64,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60만 원 정도. 킹제이더는 사실 굉장히 큰 기체잖아요. 전함이 변신해서 DX 시리즈로는 꽤나 컸는데 이 센티넬은 항상 이제 크기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이번에도 네, 크기 자체는 조금 작을 것 같은 박스 사이즈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완전 변형이고 뭐 프로포션 파츠를 이용은 하지만 로봇 모드와 그런 비클 모드가 다 너무나 멋지다라는 평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실진 모르겠습니다. 가오브레스입니다. 컴플릿 에디션인데 팬분이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한번 훑어드릴 테니까 이 가오브레스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킹제이더가 일러스트로 되어 있고 뒤에는 실제 사진을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뭐 만화 영화 다시 보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요약해놓은 분들 네, 그런 것들 저도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 다그온이랑 가오가 이거를 못 봐서 조금은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네,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이것도 로봇 한번 재밌게 열어볼게요. 내용물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와, 뭐가 이렇게 많냐? 맨 상단부에 킹제이더가 누워있고요. 맨 아래쪽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층에 뭐 프로포션 파츠나 스탠드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설명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이쿼스 불세로 변하는 용고 하나 들어가 있고요. 와, 너무 귀엽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함경, 네, 헤드, 네, 프로포션 파츠, 요거는 제이더의 하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뭔가 그죠 어딘가를 이을 파츠가 하나 더 있고 전함으로 했을 때의 앞에 새 부리 모양의 요 프로포션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덮개네요, 그렇죠? 덮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포션 파츠 다섯 개고 메인인 킹제이더를 꺼내겠습니다. 와, 진짜 무거워요. 와, 진짜 멋있다. 와, 발쪽도 굉장히 묵직합니다. 아, 손도 전지가동 손입니다. 다 관절관절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얘는 또 이 손이 포인트잖아요. 12연 메이저포 이거 쓰잖아요, 그렇죠? 손바닥이 조금 큰 느낌. 반중간자포인가 반중성자포인가 요거도 위쪽으로 들어가 있고 팔이 제이더의 하체가 되고 요 머리가 제이더의 몸통과 팔, 그다음에 헤드가 되는 거죠. 킹제이더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봇 모드가 진짜 멋있습니다. 하체 관절 튼튼한 거, 중심을 잘 잡을 것 같이 생긴 이 하체가 박력 있습니다. 박력 있고 이런 사이드 쪽에 이런 덕트들, 표현들 진짜 멋있습니다. 완전 하얀색이 아니고 이제 하얀색 바탕에 이런 회색 톤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입체감을 조금 더 주는 것 같고요. 팔도 좋은데 손가락이 조금 굵은 부분들 그렇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꽤나 괜찮고 그다음에 아, 이렇게 어깨로 넘어가는 이런 패널 라인들도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개인적으로 이 패널 라인들 여기에 먹선하면 좀 안 예쁠라나? 흰게 좀 매력인가? 근데 뭐 뒷부분도 진짜 디테일하지 않아요? 뭔가 다 이렇게 전개 기믹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네요. 배현정 선생님처럼 이마에 여기 점이 하나 크게 있고 핑크색으로 그리고 여기 날개 위쪽 이렇게 날개에다가 핑크색을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비행기들 날개 끝에 반짝반짝 이게 불을 내잖아. 이게 뭐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여기 날고 있다 표시하기 위한 입도 벌어집니다. 아, 입도 벌어지고 와, 입 안에도 여러분 핑크색입니다. 이거 라이트도 들어오네요.
자, 킹 제이더의 라이트 머리에 들어옵니다. 얼굴에 이쪽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얘를 눌러주면 지금 핑크색으로 보이시죠?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짜잔, 보여드리면 꽤나 밝게 들어오고, 입을 벌려주면 훨씬 더 생동감 넘치는 라이트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 이거 너무 귀엽습니다. 이 헤드가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완벽한 킹 제이더의 헤드인데 싹 접혀 올라가서 주관절을 이렇게 접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뒤집어져서 요렇게 올라가 있는 거, 요렇게. 그래가지고 요 각도에 거슬리지 않게 숨겨져 있어요, 잘. 여기 지금 팔이 보입니다, 이렇게. 팔을 빼줍니다. 그리고 주먹도 나옵니다, 여기서. 뿔 부분을 위쪽에 올려놓고 얘를 내리면 킹 제이더의 얼굴이 보이는 거고, 고개를 든 상태에서 이거를 빼서 아래쪽에다가 꽂아주면 킹 제이더의 눈이 가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그 프로포션 파츠를 꽂으면 제이더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그냥 꽂으면 제이코스까지 이렇게 세팅한 모습. 와, 잠깐만, 이거 제이코스 이거도 되네? 이게 지금 원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멋을 좀 부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디테일들을 많이 살려줬죠. 뭐 어설픈 포징 해봤는데요, 자유도가 좀 높다, 그런 정도의 뭐 포징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위쪽을 향해 뭐 포를 발사하는 이런 느낌 이고, 하체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스커트 젖혀지거나 지금 이 정도 포즈는 스탠드 없어도 가능한 정도의 포즈예요. 자, 제가 한 것 중에 뭐 가장 마음에 드는 포징은 요겁니다. 제이콰스 하는 요 장면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DX 킹 제이더 제가 가져왔거든요. 요거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3분의 2도 안 되는 뭐 그런 느낌인데, 이 로봇의 이제 진화가 뭐 어느 정도 됐는지가 뒤쪽에 보시면은 차이가 이제 확실히 나죠. 뒤에서도 네, 완벽한 로봇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 이제 뒷모습은 포기했다. 앞에 이 가슴도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친구는 요 가슴이 많이 이렇게 압축된 느낌. 자, 그러면 이제 제이아크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변신이 지금 보니까 꽤나 어려워 보입니다. 뭐 겁먹진 않았어요. 뭐 또 변신 전문가인데 뭐. 얘들을 팔을 일단은 또 빼주고요. 오, 이게 한 번 더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연장이 되고 이 상태에서, 아니 설명서가 나한테는 조금 불친절한데? 또 변신 전문가인데 뭐. 이거 작은 애를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숨기는 거네.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데 완전 수납이 좋으니까 여기 안에 마트리오시카 인형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걸 덮어주고. 그럼 일단은 얘는 됐어요. 근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팔은? 양팔도 뭐 어딘가에 수납이 되겠죠. 일단은 양팔은 두고요. 이게 뭐 저 같은 변신에 약간 숙달된 이런 조교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아닌데. 이 안에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맞잖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거잖아, 그래. 아이, 그림 보고도 못 따라하냐. 변신에 약간 속달된 이런 조교들은 이 돌기 위에 요 홈 얘를 껴주는 건데요. 그 외에도 여기 네모 돌기 또 두 개가 더 있어서 결합이 잘 됩니다. 아우, 힘들었다, 이거. 이거 안 돼, 힘들었다. 이게 이제 그거 여기서 이제 탁! 해가지고 이제 딱 나오잖아, 이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경관절 쪽을 앞으로 밀어주고요. 뒷부분을 전개합니다. 이렇게 펼쳐줍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허리를 한번 젖히고 또 한번 올리면 한 칸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또 흉부를 한 칸 더 제끼고, 와, 또 올라갑니다. 와, 흥미진진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뭔가 이거 플레어 같은 거, 그죠? 여기에, 네. 어깨장갑 여기 쪽을 열어주고요. 아, 얘를 돌려? 오, 이렇게 돌아갑니다. 와, 신기하네요. 아, 건전지 들어있네. 여기 안쪽에 보니까 센스 있게 플라스틱으로 막아놨어요. 자, 그래서 다시 닫아주고. 이야, 이 복잡하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얘를 등짐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합쳐지고요. 얘는 돌려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와, 이거 다시 뺄 때 좀 힘들지 않을까요? 뒤에 네, 이 부분이 아, 뒤집어져서 딱 들어가게 됩니다. 얘들이 또 전개가 되네요. 얘네랑 합쳐지겠죠, 그러면? 변신 난이도가 최근에 했던 세븐 체인저보다 꽤나 높습니다, 더. 센티넬 다그온보다도 좀 높습니다. 발도 돌려서 얘를 여기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비포, 애프터, 네, 요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발등 부분이 요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도 이게 아까 초반 설정처럼 다시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쭉 당겨서 안으로 넣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멋있어요. 지금 아래쪽이 네, 처음에 포장했을 때처럼 좀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 뒷부분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돌려서 갑판처럼 내려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 허투루 만든 게 아니네. 이게 여기 들어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전개를 하면 여기 열리는데 아까 제이더의 팔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완벽 수납이 되네요. 여기에 제이쿼스를 꽂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래쪽을 맞춰서 네, 꽂아줍니다. 돌기도 있어서 네, 여기랑 여기랑 맞춰서 넣어주면 돼요. 제가 큰 걸 하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 조립한 거예요. 지금 D가 이제 하체 자체 엄청 두껍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 락이 있습니다. 요 락 장치를 닫아줘야 되네요. 요렇게 더. 이게 이렇게 닫아줘야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제대로 얘를 넣어줍니다. 넣었어! 드디어 넣었어! 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됐어. 그래도 뭐 꽤나 포스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 스탠드 보니까 요죠. 요쪽에 돌기 있죠. 얘를 여기에 꽂아줍니다. 자, 요렇게 하면 제이아크 완성입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포션 파츠를 같이 넣어주면은 조금 더 예뻐진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얘를 그냥 꽂아줍니다. 원래 근데 이거 캐논 이거 전환대는 없었나? 가려지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여기 주댕이가 조금 짧잖아요. 그래서 요 프로포션 파츠를 넣는 건데 보니까 얘가 빠집니다. 요 앞쪽에다가 요렇게 꽂아서 여기다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숨겨놓고 얘가 여기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꽂아주는 거예요. 얘 빼고 일단은 요대로. 그렇죠. 앞이 요 정도는 그래도 나와줘야 좀 멋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 그러면은 제이아크 네 DX랑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제이아크 DX 버전. 그래서 보시면 뭐 색깔 차이가 있고 크기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외관은 뭐 DX도 네, 꽤나 멋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발등이 그대로 보이고 후미가 이렇게 함선에 가깝지 않은 느낌이라면 얘는 후미가 미쳤습니다. 네, 요 발 뒤꿈치까지도 이렇게 표현이 다 돼 있어서 요것도 예,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뭐 요런 기믹들도 고마웠다 그동안. 제가 이걸 안 보여드렸는데 요것도 한번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 하체랑 네, 요 상체랑 결합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DX보다 더 볼품없는 아예 비율이 안 맞아버리는 로봇이 돼버립니다. 요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로봇일 때 이렇게 전함일 때 따로 프로포션 파츠가 들어가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너스로 이 가오브레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국내 발매가가 20만 원이 넘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이거 예약을 못했었고 이걸 또 선물 받았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요렇게 열었을 때의 구성은 가오브레스 본체, 윌라이프. 윌라이프가 이렇게 작은 게 하나 있고 칼날이 하나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슬라이딩 형식으로 요런 식으로 탈부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뒤쪽에 결합을 해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이거 건전지 한번 넣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래쪽에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이게 없으니까 이게 본세가 이게 안 난다고. 아래쪽에다가 얘를 또 꽂아주고요. 와, 시시오가이의 가오브레스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음성 버튼 두 개가 있고 아래쪽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모드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 소리가 80개가 넘게 나온대요. BGM도 두 개 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모드 1으로 바꿔주면 가오브레스! 그랬대요. 네. 이 상태에서 요게
갈레온을 부릅니다. 막 눈이 번쩍번쩍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 윌라이프 빼주면 요때 빨리 이걸 바꿔야 돼. 윌라이프 할 때 이걸 빨리 바꿔서 이걸로 바꿔주고 들어와 들어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빼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작게 만들고 이렇게 수납까지. 그리고 요 부분을 이제 눌러주면 음성들이 나와요. 퓨전! 계속 나올 때마다 다른 음성들이 나오고 요 뒤에 버튼을 눌러주면 가오가이가 주제곡이 나옵니다. 진동 기능 뭐 이런 것들도 없고 뭔가 모션 인식 이런 것들도 없어서 다소 심심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용자 컬렉션에다가 같이 이렇게 예쁘게 전시해놓으면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센티넬 킹제이더 그리고 반다이의 가오 브레스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옛날 추억하는 용자 팬들에게는 또 소중한 선물인 것 같고요. 괜찮은 제품들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힘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